차. 오늘의 히어로 나와주세요. 아니 저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저게 뭐예요? 아 진짜 오늘의 히어 좀 약간 오늘 히어로 만만치 않은 어 네네 네, 얘기하는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누구세요 도대체? 세계 최고의 실내 자율주행 이동 로봇을 만드는 주식회사 트위니의 천홍석 대표입니다. 공식적으로 광고할 기회 드려야죠. 준비 되셨어요?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어요. 준비 안 됐어요. 시작!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트위니는 세계 최고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카이스트 출신의 협박사 20여 명이 팀을 합쳐가지고 세계 최고 국내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자율주행 기업이 있다는 게 너무 대단이라니까 박수 한번 치고 20초 뭐 충분히 박수! 근데 듣다 보니까 네. 카이스트 석박사 20명 이렇게 다 구성돼 있다고 하는데 네. 카이스트에 공부하고 있으니까 알 텐데 카이스트에 계신 분들이 자기가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분야의 최고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고 우리가 같이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제가 줬기 때문에 이분들이 천호석 하나 보고 왔습니다. 아... 네.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하셨잖아요. 전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게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GPS가 없는 실내에서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면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것을 실내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하는데 사람 대신 물건을 옮길 수가 있어요. 기차로 자율주행을 해서 한 번에 많은 물건을 옮길 수 있는 나르고 그리고 사람을 따라다니는 따르고 이 두 로봇에 더해서 새로운 고 시리즈의 피디고를 소개할게요. 어? 피디고! 자, 피디고, 나르고 사진 보여주세요. 빅스비보다 똑똑한 것 같은데. 저건 나르고에서 네. 자율주행을 하는 선두 로봇이에요. 위에 있는 동그란 것이 센서고 이 센서를 이용을 해서 스스로 장애물도 피하고 자기 위치도 인식하면서 이동을 하는 건데 보시면 물건을 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은 국내 최대의 마트인 이마트에서 한번 보자. 진짜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을 보여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실험을 해서 보여준 장면입니다. 근데 속도가 좀 급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실내에서 또 너무 빨리 움직이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로봇은 사람보다 조금 빠른 1.2m/s 정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르고 사진 보여주세요. 피디고. 네, 따르고 저게 따르고인데요. 여기 보시면 센서가 바뀌었어요. 맞아요. 아까는 이거였죠. 위에 네, 위에 있었죠. 그거 얘는 사람을 따라다닐 때 사람의 색깔 분포, 크기, 위치, 모양 다섯 가지 정보를 한 번에 취득을 해서 정확하게 따라다니는 로봇입니다. 잘 구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비슷한 사람이 지나가도 구분 잘 하나요? 그러네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3번 동영상 보여주세요. 네, 렉 걸리는 것 같은데. 잘생겼는데 잘생겼다고 하면 얼굴이 빨개져요. 진짜 빨개지네요. 네. 와, 이런 게 인공지능이구나. 그럼요. 이 실험은 따르고가 처음 나왔을 때 저희 회사에서 실험한 건데 똑같은 옷을 입은 쌍둥이가 있는데도 헷갈리지 않고 정해진 대상을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잠시만. 저예요. 저는 똑같이 생겼어요. 우리 회사 이름이? 트윈. 트윈이? 트윈. 아. 트윈? 쌍둥이! 네, 그래서 저희는 쌍둥이가 창업한 기업이라서 주식회사 트윈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아니 그러면은 여기 옆에 초대하시지 왜 혼자만 나오시고 대표님 두 분이신데 네. 전화 연결이라도 네 지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실 텐데 영상통화 할 수 있죠. 어? 진짜요? 진짜요? 받아라. 받았다. 오? 진짜? 어딘데? 네 집 네 아니 저 너무 내추럴하신데 지금? 이거 나오셔도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트위니 천영석 대표입니다. 갑자기? 와. 와~ 촬영 중이다. 촬영 중. 한 말씀 해주시죠. 옷 입으시죠. 부끄러우셔가지고 여기 방송 녹화 잘 마무리하라고 응원 멘트 하나만 해주세요. 네. 집에서 응원. 예. 일단 그 천호석 대표는 그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자율주행 로봇 개발자라는 걸 제가 처음에 본인만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짧게요. 파이팅. 파이팅.
그럼 동생 대표님도 로봇을 개발하시는 건가요? 동생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아시죠? 네, 거기서 8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고 저와 창업한 경영자입니다. 형이 꼬득을 해가지고? 네, 좋은 직장에서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긴 거죠. 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좋은 직장인데 중소기업진흥공단처럼 이제 국가에서 많은 방식으로 스타트업들을 지원을 엄청 많이 해주거든요. 우리나라가 진짜 기업하기 좋은 나라거든요. 5만 걸 다 지원을 해줘요. 정말 고마워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트윈이가 급성장하게 된 거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비롯한 국가 여러 기관들에서 정말 돈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지원해줬어요. 그러면 동생분의 그런 경력이 창업에 실제로 큰 힘이 엄청 힘이 됐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지원들을 알고 가서 받아와야 되는데 그걸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차영수 대표는 싹 받아옵니다, 진짜. 와. 이 로봇들 잘 팔릴 것 같아요? 아, 올해는 팔리기 힘들어. 천홍석 대표 너무 무리하지 마. 그랬는데 우리 이제 10월 달부터 팔리기 시작해서 올해 매출만 해도 한 50대는 팔릴 것 같거든요. 네. 그 여러 물류센터, 공장, 병원 등지에서 관심이 되게 많고 심지어 이제 미국, 독일, 중국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벌써 끝나면 안 되는데요? 끝나는 분위기인가요? 아직 남으셨어요? 거의 끝났죠, 네. 아직 할 말 남으셨는데? 아, 그래요?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동문 찬스 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자꾸 머리를 대시는... 네. 아, 그러면 주식회사 트윈이가 잘하는 거는 세계 최고의 자율주행 로봇 분야도 있지만 업무용 메신저로 쓸 수 있는 메신저 플랫폼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름은 모이고. 네, 궁금하시면 검색하시고 철홍석 이름도 검색하시고.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네. 네, 저희가 지금까지 트윈이 천홍석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벤처기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출동 벤처. 안녕.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세요. 뭘 보이고 뭘 보이고. 벤처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킨다.